사람이란 무엇입니까? 옛날 옛날 어느 나라에 철학자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 철학자는 똑똑하기로 유명해서 아주 먼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았습니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서 그를 찾아왔습니다. 어느 날,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. 선생님, 사람이란 무엇입니까? 철학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. 사람이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입니다. 그 말을 듣고 젊은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. 그런데 다음 날, 젊은 남자가 닭을 한 마리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. 선생님, 이 닭도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그럼 닭도 사람입니까? 철학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. 사람이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날개가 없는 동물입니다. 그 말을 듣고 젊은 남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. 다음 날, 젊은이는 고릴라를 한 마리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. 선생님, 이 고릴라는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날개도 없는데 그럼 고릴라도 사람입니까? 철학자는 다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. 사람이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날개가 없으며 또 털도 없는 동물입니다. 그 말을 듣고 젊은이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갔습니다. 다음 날, 젊은이는 고릴라의 털을 면도칼로 박박 밀어가지고 데려왔습니다. 선생님, 이 고릴라는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날개가 없고 또 털도 없습니다. 그러면 이 고릴라는 사람입니까? 철학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. 당신은 참 영리하군요. 이제 제가 사람이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줄게요. 사람이란 바로 당신처럼 생각하는 동물입니다.